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은 종목,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종목 몇 종목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26,500원. 자, 일단 이분이 거의 종목들이 손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차트가 좀잘안 보이니까 여기 있는 수급보다는 차트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크게 해놓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더 인지하기 좋을 테니까요. 네이처셀 26,500원. 아까 채팅을 보니까 수익 중인 종목도 손실로 전환되면서 막 손실 본 종목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일단 물 타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을 테고, 뭐 정확한 그 단가가 매수 시점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을 계속 좀 해볼게요. 자, 네이처셀은 자 이전 상황에서 이렇게 볼때자 흔히 닥터K가 말씀드리는 매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만한 2천원 정도 되겠네요. 11,000원, 2천원. 여기 포인트가 최적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못 샀다면요, 자 여기까지 갔을 땐 패스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는 게또 공부가 되어 있다면 알수 있는 거죠. 뭐다? 상승을 강하게 조정을 제법 스무스하게 횡보하는 조정합니다. 그리고 20일 권역에 오니까 여기가 뭐다? 지지권이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상승한다. 그러니까 여기 매수 포인트, 여기 매수 포인트. 그리고 슈팅에 가깝게 강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윗골이 아주 강하게 달고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음봉 길이가 길어지고 5일선 이탈, 21선 이탈하면 여기 뭐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여기 이 매도 시그널들을 무시했다면 결코 좋은 수익을 낼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요러한 매수 포인트에서 잘 매수를 했다면 여기까지 끌고 가기도 좀 쉽진 않습니다만, 그죠? 적어도 이러한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했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60일마저 무너지니까 여기 저점을 큰 음봉으로 두번 연속으로 깨니까 여기가 지지권인데 이제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반등해도 여기 가니까 두드려 맞죠? 이게 과학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지 받던 이평선이 무너지면서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항으로. 20일, 60일이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면서 계속 밀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240일에 지지권에서는 좀잘 버텨주다가 지금은 이 240일마저도 이탈하면서 모든 이평선 이탈했다가 이제 겨우 이제 240일 하나 빼고 나머지 이평선 돌파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여기서 2만원권까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가면 특별한 초특급 이슈가 없는 한 저항받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특히 장기 이평선인 240일을 한 번에 뛰어넘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반대 상황 볼게요. 여기를 한 번에 안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왕소금님. Understand? 지지권에서 한 번에 안 무너뜨리잖아. 그러면 이걸 무너뜨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 저항도 한 번에 못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자꾸 두드려 맞죠? 여기 가면 저항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기본적이다. 근데 본인 단가가 26,000원이니까 2만 원에서 던지기 좀 그렇죠.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마 들고 왔지 싶은데요. 그럼 이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2만 원권에서 조정을 가볍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등하고요. 강하게 반등하고 조정 가볍게 받고 잘 스무스하게 조정 받아내고 2만원을 강하게 돌파해야만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2만원권을 이런 식으로 강하게 돌파하죠. 본인 본전 갈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가 그래요. 그렇지 못하고 크게 밀리면서 여기를 자꾸 위협하면서 박스권 정도를 유지한다면 시간 더 오래 걸려요. 기간 조정. 그죠? 그러면 이렇게 조정 가볍게 받으면서 앞전 상황처럼 조정 가볍게 받으면 빵 치고 간다고요. 앞전 상황들 다 참고해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 이렇게 놓은다면 더 홀딩. 그렇지 않고 계속 박스권 이루면서 지지부진하다면 이렇게 박스권 이루면서 저항해서 계속 이렇게 틀어막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시간만 가니까 비중 축소도 고려해 보시라.
가장 안 좋은 거는요, 여기를 비실거리다가 무너뜨리면서 여기 저점 무너뜨리면 반드시 손절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릴게요. 네이처 셀.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 한전기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 없을 겁니다. 잘 없을 거예요. 아마 한전기술을 84,000원에 매수하셨다. 일단 단가들은 다 제가 참고로만 하고, 추세와 앞으로 향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84,000원이라는 단가를 보면요, 상당히 중요한 단가입니다. 여기 인근이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일단 여기 샀는지 아니면 물타서 그래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전의 상황을 보면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얼마였습니까? 2만 원 하다가 11만 원이니까 5배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빠질 때도 제법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추세가 이렇게 딱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거의 이 종목의 핵심 라인입니다. 나중에 녹화해놓은 거다 돌려봐요. 이게 핵심 라인입니다. 이게 핵심 라인이에요. 여기를 지금 지지하죠. 200, 어? 아까 앞에도 보니까 네이처셀 240은 한 번에 안 무너진다던데? 안 무너지네, 한번. 여기 앞에 탄탄하게 지지하던 장기 평선 자리니까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여기 자리 권역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했겠죠. 어저께 같은 경우. 그죠? 그래야 단가 낮아지면서 반등할 때 여기 박스권 상단, 현재 여기 박스권입니다. 여기 상단에 밀린다 싶으면 이렇게 줄이고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왔어요. 이야기가 벌써. 241 권역은 6이 얼마입니까? 7만 원입니까? 자, 7만 원 권역 지키면 현재는 별 무리 없다. 그러나 8만 4천 원 여기 인근 박스권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혹시 69,000원 여기 권역 시장 상황과 이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시장도 비교적 양호하고 여기가 무너질 때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들어간 물량을 내가 내지는 물량을 여기 깨지면요. 물량 가지고 있는 물량도 저는 많이 줄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할때 여기 적당하게 여기를 버텨내는 게 자꾸 확인되면요. 비중 확대도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000원에 한 번에 못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일부 줄이고요. 그죠? 73,000원에서 83,000원 만 원입니다. 이게 거의 13, 4% 권역 아닙니까? 이거 사고 팔고 하면서 비중 늘었다 줄였다 하면 충분히 컨트롤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분간 그 박스권 그렇게 이루지 않을까? 여기 깨면 비중 축소. 여기를 지지한다 싶으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여기 단기 저항권인 83,000원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음봉 처지고 할 때는 비중을 일부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밀리는 척하다 이렇게 강하게 뚫어버리면 나머지 물량 계속 홀딩하면서 95,000원권까지 여기 초강력 저항일 겁니다. 그렇게 지저항 세팅하면 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3466원. 야, 이건 상당히 많이 깨졌네요. 자, 이거 뭐척 봐도 이거 뭐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이야기해봐요. 본인이 이야기해봐요. 본인이 지금 3400원, 3500원대가 단가인데 여기가 단가인데 무너지면 던져야 될 자리입니다. 그죠? 근데 안 던지는 거 어떻게 된다? 3분의 1 토막으로 오네, 거의. 반토막 비슷하게. 반토막 넘게 났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의 중요성이 이런 거예요. 그죠? 무조건 버티면 올라온다. 이런 거 없어요. 주식. 그런 거 없습니다. 야.
요 레기, 야 형이 뭐 요즘 어 흔히 말하는 OTT 무슨 정주행 하는 듯한 주말 지금 심야 시간까지 계속 라이브 하니까 좋냐?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왕소금님 나와라 오바. 이거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첫 번째,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올라갈 때뭐 어떻다? 거래가 빵 터지면서 최고 거래를 터지면서 여기에서 최고점에서 급등하고 난 다음에 빵 무너지죠. 세력은 다 펼고 나갔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거래 없다가 빵 어느 순간 빵 뛰면서 거래 좀 섰죠? 이게 급등주 매매거든요. 여기에서 초집중돼 있죠. 거래량이 여기. 털고 나갈 놈다 털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끝난 겁니다, 사실. 그죠? 어렵다. 딱 그렇게 생각 듭니다. 어렵다. 손절하길 권유 드립니다. 어려워요. 안될것 같습니다, 느낌에. 이런 거잘 봐야 됩니다. 이런 거볼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주식 잘하게 돼요. 그리고 이럴 때 있죠. 이거 무너진데 들고 있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는 뭐 가격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여기 이런 데 무너질 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 봐요. 아까 그러면 했던 이야기하고 틀린 거 있는 거 봐요. 여기 지지하면서 반등했죠. 인근 오니까 또 지진했어요. 무너지니까, 여기 지지가 무너지니까 여기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밀리잖아요. 지지저항.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왕소금님, 채팅에다 적어봐요. 지지저항을 목숨처럼 생각하겠다. 지지저항.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고, 지지가 깨지면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지지와 저항. 이거는 힘들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 동진 세미캠. 닥터케이가 최근에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본인은 물려 있습니다. 자, 47,000원. 그러니까 단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47,000원 여기 위에잖아. 그죠? 닥터케이는 이런 데서 살수 있다. 4만원 간다. 4만원 갔어. 42,000원 갔네? 여기서, 그러면, 이 봐요. 동진 세미캠이란 종목이, 그죠? 이런 데서도 이슈가 있었고, 이런 데 다 매수 포인트입니다. 하락한 추세를 돌려내는 이런 시점이 매수 포인트를 했잖아요. 그죠? 뭐 틀렸습니까? 그럼 잘 가네. 이거 뭐잘 가네. 그죠? 근데 본인 매수 단가는 여기야. 그러니까 너무 높게 산 거지. 여기가 단가인데.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하락을 하다 조정을 많이 받다가 돌려냈죠. 그럼 여기는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이야기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지의 역할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요렇게 좌측으로 한 가봐요. 빰빰빰빰빰빰. 어머나! 여기 저항 열나 받던 자리인데 빵! 뚫고 나니까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네. 에이! 왕소검님. 지지지지! 이거 말고. 에이! 지지지! 이거 말고. 그죠?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가 된다니까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니까. Understand? 그러면 여기 저항을 받던 자리를 여기 동진 세미캠이 지금 돌려내고 있죠? 그러면 많이 안 밀리면요, 20일 정도만 지지한다면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본전까지도 갈수 있어 보입니다. 조건 20일 여기 안 지키면 가능성 더 높고요. 여기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여기 깨면 안 돼요. 근데 아마 잘안깰것 같습니다. 어머나? 기관이 막 사네. 연기금이 사네. 확인되죠? 기관, 연기금, 보이죠? 실적,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 좋게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조건들, 다시 한번더 체크하자면요.
여기는 무조건 지켜야 되고요. 여기 전고점 라인을 시장이 최근에 그렇게 흔들림에도 강하게 푸시한다는 거는요, 나 위로 가겠습니다. 본전 이상 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본전 이상 갈 가능성 높아 보여요. 그런데 본인 너무 높게 샀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요. 그럼 목표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고 팔고 할수 있으면 좋아요. 자, 목표치. 야, 이런 것까지 다 맞춰내면 죽이는 거 아닙니까? 31,000원, 41,000원. 러프하게 10,000원입니다. 여기서 10,000원 가도 되고요. 그럼 51,000원. 어머나? 야, 이거 뭐야, 이거. 31,000원, 41,000원의 목표치. 이 밴드로 보면 여기 전고점인 51,000원권까지 목표치가 딱 나와요. 두 번째. 여기 갔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가니까 36,000원에서 10,000원 더 하면 47,000원입니다. 야, 이거 희한하네. 이거 뭐 47,000원이 여기서 한 번에 넘기 힘들 겁니다. 가도 좀 늘리고 좋으면 이렇게 더 가고 최고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 더 강하게 갈수 있으니까 강하게 올라갈 때 본인 본전 가격 인근까지 왔을 때 아, 지금까지 좀 기다렸잖아요, 그죠? 한번 털어내고 조금, 그러니까 다 말고요. 일부 줄였다가 조금 조정받을 때 다시 사놓을 수 있는 잔 기술을 쓸 시간적 여유와 기술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좀 무방하고요. 일부 다 던질 필요는 죽어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이게 무너질 때, 여기 무너질 때. 이게 지금 추세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뉴스의 일색이에요. 뉴스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동진 세미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 전딱 괜찮아 딱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뉴스 나와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닥터 K가 이야기하고 나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막 돌려내면서 랠리를 막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자꾸 분석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7,000원 여기서 강하게 안 밀리는 게 중요하다. 살짝 줄였다가 지지권에서 다시 늘어나가는 전략까지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궁금하신 종목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의견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자, 여러분들과 지금 새벽 1시인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